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네, 이번 시간에는 동물원을 지나서 이제 제가 인스타 360을 으로 촬영을 하기 위한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상으로는 맨발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인스타 360을 너무 안 꺼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요즘은 인스타 360을 안 찍으시냐고. 찍고 싶었는데요, 찍을 공간이 없었어요. 좀 풍경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인스타 360을 찍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 어린이대공원에는 제가 반하운 장소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찍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팔각정이고요. 팔각탕. 네. 팔각정은 남산에 있고. 이제 여기를 넘어서 오거리에서 11시 방향으로 간다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네,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놀이동산을 한번 안 둘러볼 수가 없겠죠? 네, 은행이 아주 샛노랗게 조금 지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주일만 일찍 왔어도 완전 샛노랬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저작권 때문에 일부러 사운드를 안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BGM으로 대체를 해야 될 때, 네, 제 목소리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바엔 차라리 제 목소리를 안 넣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총용열차. 신기하네요. 이쪽으로 쫓가면 아마 후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네, 후문 맞네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아차산역이 나오겠죠. 네, 이제 여기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360도 카메라로 보여드리려 했던 곳에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걸 또 촬영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또 저도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실히 찾아가서 다음 360도 카메라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